이제 방위표와 지우개 그리고 리셋 버튼 또 남은 다른 스프라이트들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위표는 보이기를 하고요. 깃발을 클릭했을 때 크기 조정을 하겠습니다. 크기를 50% 정도로 정하고 50% 네. 그리고 적당한 위치로 이동한 다음 그 위치를 저장하겠습니다. 방위표 같은 경우도 이 건물 스프라이트처럼 회전하고 크기 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블록을 복사해서 넣고 필요없는 부분을 삭제한 다음 그대로 사용하면 프로그램이 완료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클릭하고 크기 조절하고 회전까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그 상태로 멈춰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방위표였고요. 다음엔 지우개 스프라이트를 프로그래밍 해보겠습니다. 자, 지우개 스프라이트는 먼저 클릭했을 때 형태를 7%로 바꾸고요. 7%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위치로 돌아가고 동작에서 위치를 저장해 줘야겠죠. 그리고 지우개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클릭했을 때 항상 마우스를 따라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까지 반복을 하는데 마우스 포인트를 이동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현재 위치로 이동하고 펜 올리기를 넣겠습니다. 펜 올리기를 한 다음 현재 위치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지우개 스프라이트가 지우는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바탕화면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눌렀을 때 하얀색 선을 그리면 지우기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펜을 내리고 펜 색깔을 정하고 펜 굵기를 정하는데 펜 색깔을 하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네, 지우기 효과가 나타나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원래대로 가고 펜 굵기를 10 정도로 바꿔야겠네요. 이렇게 10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로 프로그래밍을 완료하면 이렇게 무대까지 하얀색으로 칠하기 때문에 지우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조건문을 넣어주겠습니다. 만약에라는 조건문을 넣고요. 자, 이렇게 넣어서 만약에 지우개의 X좌표가 마이너스 130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지우개의 X좌표가 마이너스 130보다 클 때만 펜을 내리고 그렇지 않을 땐 펜을 올려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클릭했을 때 항상 펜을 올리고 있어야 하니까 무한반복하기. 그리고 조건문을 넣고요. 다를 해서 넣어주고 마이너스 130보다 작다면 항상 펜을 올리고 있어라 라는 명령을 내려주겠습니다. 펜을 올려라. 자, 그럼 처음 위치로 돌아간 지우개가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하얀색 부분은 이 무대에는 지우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되겠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리셋 버튼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보겠는데요. 이 리셋 버튼은 매우 간단하죠. 먼저 보이기를 하고 모양에 가서 빨간색만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을 때 크기 조절을 40% 정도로 정해볼까요? 네. 40%로 하고 처음 위치를 저장을 해야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클릭했을 때 모든 효과를 지우는 것. 이것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스프라이트를 한번 불러와서 기존 아까 처음에 짰던 스프라이트들을 복사해서 넣어보겠는데요. 건물 스프라이트를 또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스프라이트는 건물 명령을 받아야 되니까 기존에 프로그래밍 해놓은 블록들을 복사해서 넣고요. 이렇게 넣고 하면 블록 정리하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갔네요. 가져와서 클릭했을 때 건물을 받았을 때 나타나고 이 받았을 때는 삭제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빨을 클릭하면 크기가 바뀐 상태에서 위치로 이동하니까 위치를 정해주고요. 그 위치를 그대로 옮겨오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96 그리고 마이너스 59 그리고 마이너스 196에 마이너스 55로 이동하면 이 건물 스프라이트에 대한 프로그래밍은 완료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쪽에 있는 스프라이트를 그대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스프라이트는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넣고요. 자, 이 스프라이트 같은 경우는 똑같죠. 이빨을 클릭하면 이렇게 위치가 바뀌니까 위치만 정해주고 그 위치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78 그리고 155. 자, 이렇게 하면 네, 나타나는데 건물 방송하기가 아니라 공원을 방송해야겠죠. 공원 방송하기. 그리고 이 건물 스프라이트는 건물을 받았을 때만 보이고 나머지는 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복사하기 넣어주겠습니다. 공원 말고 도로를 받았을 때는 밑에서 숨기기가 나오고요. 또 다른 메시지 집이라는 메시지를 받아도 숨기기가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기호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숨기기가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여기다가 건물에다가 복사를 해주면 이제 이 건물 스프라이트들은 나타나지 않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나머지 스프라이트들도 불러와서 복사하기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림지도를 활용해서 그림지도를 그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 보았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만든 이 프로젝트는 하나의 예시 자료에 불과하므로 여러분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더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